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며 주문이 몰립니다. 손이 10개라도 감당 못할 만큼 바쁘고 성격이 급한 손님들은 불평을 늘어놓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그 학생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네같이 훌륭한 종업원을 둔 사장은 복이 많은 사람이네라고 칭찬하자 저는 사장님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